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운동은 네. 복근 운동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복근 운동 평소에 좀 하시기는 하시나요? 벌써 웃으시지? 네.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복근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렇다고 배가 막 있으시진 않잖아요. 엄청 이렇게 날씬하신 편인데? 배에 지금 힘을 엄청 주고 있답니다. 아, 네. 평소에 이렇게 밥 먹을 때만 이렇게 나오고. 그쵸. 힘 풀면 나오고 다시. 근데 그게 원래 여자들이 거의 그렇긴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복근이 거의 없으시기도 하고. 그쵸.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복근이 없으니까 오히려 밥 먹으면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약간 그 나이 어린 탄탄함으로 좀 어떻게 버텨봤는데 이제 네. 운동 안 하면은 버릴 수 없겠더라고요. 둘 다 운동할 때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운동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버전으로 좀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리터치 크런치라는 동작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싱글레그 스트레치. 이것도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고 세 번째는 티저. 네,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화이팅 외치고 같이 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복근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먼저 시작해볼게요. 네. 일단은 저를 바라보시고 다리를 이렇게 다 펴볼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가장 싫어하시는 거 앞으로 스트레칭. 네,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너무 한 번에 많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그 반동을 주지 않고 그냥 천천히 내려가듯이 힘을 주시면서 떠날 수가 없어요. 네, 거기서 일단은 뒤쪽에 우리 종아리랑 햄스트링이랑 다 당기는 느낌이 들면은 괜찮으신 거예요. 가능한 만큼 최대한 내려가 볼게요. 네, 좋아요. 그리고 발끝은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네, 가슴 쪽으로. 네, 발과 발목 잡아주시고 아래로 쭉 내려가 볼게요. 호흡 후. 호흡 한번 마시고 다시 호흡. 네, 천천히 일어날게요. 가슴 너무 아파요. 네, 그 다리 그대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신 상태에서 왼 다리 위쪽으로 이렇게 교차해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상체는 아예 반대쪽으로 트위스트 시켜줄 거예요. 오른쪽으로 상체 트위스트, 손도 같이. 이 상태에서 다리는 최대한 왼쪽으로 쭉 이렇게 넘어가도록 잘 지지를 해주시고 상체 더 트위스트. 호흡 한번 크게 마시고 내쉬어볼게요. 호흡 마시고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셔가지고 똑같이 반대쪽 해볼게요. 반대쪽 안쪽으로 접어서 앞으로 스트레치. 더 하세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바운스 하지 말고 천천히. 자, 호흡 마시고 뱉어볼게요. 발끝 당겨주시고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천천히 일어날게요. 네, 무릎 세워주시고요. 네, 벌써 기운 빠지면 어떡해요. 자, 자, 무릎 세워서 교차. 상체는 왼쪽으로 트위스트. 네, 최대한 트위스트 해주시고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쉴게요.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네, 스트레칭은 여기까지고 이제 복근 운동 시작해볼게요.